사실 이렇게 금융 쪽 관련 이야기는 웬만하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일단은 첫 번째가 뭐 조회수가 좆도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두 번째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도 이게 내가 간간이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최근 뭐 이제 대한민국 뭐 겨울이 왔다 서서히 좆대가고 있다 항상 제가 경각심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해 가지고 꼭 가입해야 되는 금융상품 두 가지 이거는 제가 추천을 한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뭐 내가 늘상 강조하는 그건 뭐지? 그래 맞아 연금 펀드야. 그래서 뭐 연금 펀드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연금 저축 시리즈로 해서 세액 공제를 받는 상품이 세 개가 있거든요. 연금 저축 보험, 연금 저축 신탁, 연금 저축 펀드 이세 개인데 이세개 중에서 무조건 펀드가 제일 좋아. 그래서 뭐 400만 원 나비 펀드로 하면 연봉 총급이 5,500 이하일 경우에 16.5% 세액 공제, 400만 원 내면 66만 원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지금 이제 금리도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박살났는데 여러분한테 16.5% 짜리 예금인데 가입 안 할래요? 근데 400만 원 한대예요라고 하면 다 가입할 거잖아요. 딱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이게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은 게 유동성이 계속 묶이게 되는 것들이죠. 왜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안 된단 말이야.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16.5% 해요. 이게 세액공제 받는 거 16.5%를 기타 소득세로 그대로 개원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꼭 가입해야 되는 게 어차피 연금이라는 게 우리 노후 대비 노후 자금이란 거는 밑도 끝도 없거든. 이게 넣어도 밑도 끝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입해야 되는 게이 세액공제 400만 원 한도 딱 딱딱 채우고 어차피 이거 400 채워도 그걸로 그런 뭔가 노후 자금이 많이 확보가 안 돼요. 노후 자금은 밑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이거 400은 짱 박아놔야 돼.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여유되면 이제 여기 더하기 IRP 해가지고 퇴직연금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700 정도 채우면 그럼 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게 나라에서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선심이거든요. 뭐 요즘은 돈을 직접 주기도 하지만서도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가장 진짜 쇼킹한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뭐 베네핏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인데 이게 연금 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그 노후 대비가 너무 개판이에요, 사람들이.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 이제 퇴직금 받으면 자식들 결혼하는데 거기 다 털리고 그래서 노후 대비가 진짜 개판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진짜 개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라 입장에서도 이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나중에 어떤 그런 케오스가 열릴지 뻔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연금펀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400 한도로 이건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뭐 주의사항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걸 일단 55세 전에는 일단 무조건 해지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16.5% 세액공제 받아갖고 이걸로 받아 66만 원 받으면 이걸로 뭐 이게 양주 사 먹지 말고 재투자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연금소득세가 3.5에서 5.5%로 과세가 되게 돼 있거든. 그러면 누군가는 야 16.5% 세액공제 줘도 나중에 이게 3.5% 가져가면 이게 조삼모사 아니야 했는데 조삼모사 절대 아니야. 유튜브 보니까 이미 그런 빡대가리 존나 많더라고. 그게 조삼모사가 아니란 말이야. 16.5% 받는 걸로 재투자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예금 넣어도 이자 소득세 뺏어 가잖아. 16.5%인가 15.4%인가 그렇죠 지금 뺏어 가는 건데 그거 3.5, 5.5 연금 소득세를 뺏어 가면 저율과세란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세액공제가 변한 그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보면 아, 맨 처음엔 소득공제였죠. 소득공제로 이제 300이었다가 이게 세액공제 300 바뀌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300한도였던 게 400으로 늘어났다가 지금 IRP 추가해서 700까지 늘어났잖아.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안 좋아질 수가 없어. 왜 그만큼 개판이야 대한민국 노후 대비가. 그래서 뭐 금융강국인 영국 이런 데 가잖아요. 이런 데 가면 세액공제가 거의 뭐 1,000만 원 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세제 혜택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류과세 항목도 지금 새로 나왔는데 뭐 분류과세 이것까지 설명하면 진짜 너무 밑도 끝도 없고 옛날에는 이게 공무원 직군들은 이게 좀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연금 같은 경우가 이게 총 연금액으로 과세가 된단 말이야. 개인연금 뭐 이제 이게 국민연금이랑 다 합산해 갖고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 개인연금 쪽에 분류과세 항목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도 나쁘지 않아 하면 돼요. 하면 되니까 요거는 일단 무조건 가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험 존나 싫어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보험 얘기만 들어도 개고픈 분 사람 되게 많거든. 근데 실비보험 요거는 하나 가입을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0908 개전 이전에 그때 실비보험이 굉장히 좋았죠. 그때는 실비보험이 100% 보장이었거든요. 병원비가 전부 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눕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주부들 같은 경우는 입원 일당 이런 거 진짜 만땅으로 걸어놓고 뭐 하나 다치면 나이롱처럼 계속 눕거든. 그러면 뭐랄까 병원 입장에서는 그냥 누우라고 얘기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병원비 이게 보험회사에서 받는 거니까. 그리고 주부 입장에서는 내가 눕고 그리고 하루 입원 일당 같은 게 꽁으로 나오는 3만 원, 5만 원씩 그거 다 받고 그 다음에 병원비대로 이제 실손 보험에서 처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걸렸다가 하면 이제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잉 진료 이게 문제가 돼.
대해서 한때 이 실비보험 같은 경우 손해율이 엄청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처럼 개정이 되면서 자기 부담금이 이제 10% 그리고 비급여 항목 지금 뭐 MRA 같은 거 20% 이렇게 나오게 된 건데. 근데 뭐든지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손해보험도 그렇고 생명보험도 그렇고 주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의 주계약은 종신 여러분들 존나 싫어하는 거 그리고 종신 들어가고 그리고 그 손해보험은 이제 질병사망이 이게 주계약으로 들어가는데 옛날 실손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질병사망 같은 게 잡혀야 돼요. 근데 되게 비싼 특약이거든. 그래서 0908 개정 때 알파플러스 메리츠 알파플러스가 엄청 많이 팔렸던 게 메리츠 알파플러스만 유일하게 이 질병사망 무건특약 을 가볍게 들고 가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적립보험료, 최소보험료 이런 거 해갖고 그때 실비보험 다 비쌌단 말이야. 대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 부담금이 이렇게 높아진 대신에 단독으로 실비만 들고 가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나이 이게 좀 한 30대, 40대 돼도 이렇게 만원 돈이면 가입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실손 가입하셔라도 되게 가볍게 실비 특약만 이렇게 딱 해갖고 물론 여러분들 집에 가족력 같은 게 일단 누가 집에 어떤 사람이 암 걸려서 요단강 건너갔다 그러면 암이 무섭잖아. 이런 사람은 뭐 단독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해도 되고 아니면 실비보험에 암 진단금만 걸어도 되고 아니면 굳이 암이 아니더라도 3대 질환 있잖아. 뭐 암이라던가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던가 심혈관 질환 있잖아. 급성 심근경색 이런 거 이런 게 무서운 사람들은 여기에 추가로 진단금만 뭐 한 몇천 걸면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볍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 실비보험 가입할 때 제가 봤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최대한 가볍게 들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제일 무난한 것 같고 막말로 지금 봐봐. 우리 건보료 한 달에 얼마씩 내요? 나 요새도 건보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건보료 한 달에 막 20만 넘게 내면서도 사실 난 병원 한 번 안 가거든. 이런 사람들은 보험 내봤자 말 그대로 꽁돈 날리는 거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라는 게 내가 딱 가입하고 이게 바로 누워서 받아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손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건강관리 일단 무조건 항상 칼같이 하시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가입하는 거 그리고 가입하실 때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셔도 이미 가입하는 요령이 나와 있는데 온라인으로 가입하세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설계사를 끼고 가입하게 되면 좀 편한 게 있죠. 이런 게 청구 같은 거 할 때 편한 건 있는데 문제는 보험 설계사들이 오래 못 버텨요. 첫 번째는 오래 못 버텨. 이게 가도 1년 이상 버티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야. 그래 버티기도 힘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더더욱 힘들어질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똑같은 실비 특약을 가입을 해도 설계사를 끼고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좀 더 높게 측정이 돼요. 왜? 그 특약 안에 설계사 수당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입하실 때 그냥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가볍게 가입하시는 거 요거 일단 기억해 가셔갖고 그냥 유튜브 같은 데 쉬셔갖고 실손보험 가입요령 이러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셔가지고 일단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연금펀드는 어떻게 가입하는 게 잘 가입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연금펀드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으면 그냥 펀드 슈퍼마켓 가셔가지고 S클래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딱 가리하게 만들어서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게 근데 잘 어렵지 처음 하는 사람한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 유튜브 이게 계속 보시면 제가 간간이 괜찮은 금융 상품이 있으면 그걸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바스켓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건데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은 그냥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피델리티 글로벌 배당인컴이랑 아니면 미래스 글로벌 다이나믹 요거 5대5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 리밸런싱 돌리면 됩니다. 리밸런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은 이거 나중에 찾아갖고 유튜브 내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부담스럽다 혼자 하긴 무섭다 쫄린다 이런 분들은 뭔가 전문가의 힘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굳이 증권 가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증권회사 생리가 연금펀드 받고 나서 신경도 안 쓰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봐도 개판용어 태반이란 말이야. 걔네들은 그거 말고도 수수료 많이 나오는 뭐 이게 주식이나 이게 주식 브로커 이렇게 해서 계좌 녹인다고 바쁜 사람들이라 가지고 여러분 연금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위촉계약식 형태로 증권사랑 계약만 한 어민이 말하면 증권사 소속처럼 보이지만 개인 사업자인 사람이 있거든요. 프리랜서로 증권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을 끼고 가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증권사에 보수 받는 게 1원도 없고 전부 다 이제 성과 보수만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금 펀드를 이렇게 늘리면 늘릴수록 성과 보수가 많이 들어와. 그렇다고 뭐 엄청 들어온 게 아니라 한 1억 정도 기준으로 한 달에 한 2만 정도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1억을 2억, 3억, 4억 계속 늘려나가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 직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끼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게 좀 약간 유니크해요. 많이 없어. 이런 식은. 근데 참 불행 중 다행이게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이게 제가 원래 2년 동안 유튜브 시작하고 2년 동안 증권 그런 투자 상담을 제가 받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안 받다 보니까 내가 본업이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박살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내가 투자 상담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좀 받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근데 지금 와서도 투자 상담은 좀 손이 많이 가니까 부담스럽고 대신 연금 같은 경우는 손이 많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점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요거는 이제 신규도 받으니까 뭐 이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밑에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어바나 손님 받아라 딱 보내주시면 제가 넵 형님으로 이렇게 친절하고 스윗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냥 제가 하란 대로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많이 궁금해하신 게 이게 저를 끼고 가입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돈이 든 게 있냐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증권사에 혼자 가입할 때나 저를 낄 때나 어차피 여러분들 나가는 보수는 똑같거든요. 1원도 추가로 드는 게 없으니까 어차피 여러분 입장에선 저를 끼고 가입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득이니까 한번 맡겨보시고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5년씩 했는데 근데도 성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때 뭐 이제 계좌 빼시고 뭐 펀슈 가셔갖고 혼자 하셔도 되는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손해보지 않는 딜이라는 거 거듭 강조드리고요. 여튼간에 뭐 이게 말하다 보니까 마지막 내 광고가 됐지만서도 이 두 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금융상품이니까 요거는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